4점의 좌표인데 요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간격이 같은 소리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간격이랑 여기서부터 이까지 간격이랑 여기서까지 간격이 같으니까 여기서까지 간격을 뭐랄까? T라고 할까? T라고 하면 여기서까지는 ET. 그럼 딴건 필요 없고 얘 좌표를 T라고 하면 여기 좌표는 3T 3T. 이 둘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같다. 얘를 fx라고 보자. 그럼 ft를 뭐라 할까? 절대값의 t의 제곱에 마이너스 9인데 얘는 원래 함수 알맹이 생각하면 요 아래쪽에 있는 거지. 얘는 9 마이너스 t의 제곱일 거 아니야. 맞죠? 여기가 3이잖아. 3보다 t가 작으니까 9 마이너스 t의 제곱 절대가 풀면 그 다음에 f의 3t는 9의 t의 제곱에 마이너스 9인데 3t 대입하면 함수값이 양수니까 그냥 풀어서 9t의 제곱에 마이너스 9다. T일 때는 원래 밑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3t일 때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풀었기도 하고 3t가 3보다 크지? 그러니까 3t를 대입한 값의 제곱이 3의 제곱보다 크니까 양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값 없이 그냥 함수 이쪽을 그려서 생각을 하든가 이 둘이가 같다 같아요. 그럼 얘를 여기로 넘기게 되면 적읍시다. 9t의 제곱 마이너스 9는 10t의 제곱은 18. 그런데 t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때 함수값 k를 물어보죠. 얘도 k고 얘도 k니까. 아, 여기 적을까? 여기가 k니까. 그래서 k는 9 마이너스 t의 제곱 5분의 9.